우리 누나 밥은 먹었나? 뭐 혹여나 배고프진 않을까? 아까 먹었다고 말했잖아! 이초홍 유튜브. 아, 큰일 났다. 나 낮잠 자고 싶다. 졸려. 안 돼. 버텨야 돼. 누나 가야지. 졸려. 아, 이번에 이건 진짜 안 돼. 그래도 그 병원 가기로 했잖아. 아이 진짜 이번엔 진짜 안 돼. 안 돼? 조금이라면 괜찮을지도. 아하하하하하하하. 아, 좀 잠은 너무 푹 잘 것 같아서 안 자. 아, 약간 차라리 막 한 시간만 자고 피곤한 상태로 이러면서 일어나면 상관없는데 아마 지금 자면 저 한 5시간 내리 잘 듯? 딱 눈 뜨면서 와 개꿀 잠 잤다 주석 막 이러면서. 그리고 새벽에 발로란트 하는 누나 모습 보이고. 너무 슬퍼. 그럴 수 없어. 요즘에 발로란트 말고 하는 게임 없어? 없어. 아 이거 발로란트 재밌으니까 인정하지. 응? 누나 우리가 재밌게 대화하니까 돈 쓰기 좀 못하대. 우리 좀 노잼 대회하자. 대화하자. 노잼 대화 하려면 노잼 대회가 뭐 있지? 하는데 아까 동파리파한테 전화해가지고 깼거든. 근데 깬 내용이 너무 디스커스팅한 내용이었어가지고 술 먹방으로 토한 이야기. 그래서 진짜 어쉣 이러면서 깼는데 앳솔 병나발 불고 그렇게 된 거래. 너 양주 마시냐? 나 양주 마신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. 누나는 양주 많이 마셔? 나 양주 못 마시는 편은 아니긴 해. 나 술 잘 마셔? 맥주는 못 마시고 그리고 양주는 그냥 천천히만 마시면 쭉 마시는 것 같은데? 그럼 누나 술방 해본 적 있어? 근데 다 맥주로 마셨어.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취한 걸 보고 싶어 하시니까. 아 유튜브에 올라져 있어? 마라. 야. 누나. 아. 어이 무슨 일이야?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5,000원을 후원해 주셨더라고. 그거를 보고 있었어. 5,000원을 후원해 주신 거를 너무 감사해가지고. 보지 마라. 알았어. 비용료로 돌릴 거 아니지? 돌릴 순 없어.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. 그 조회수 내가 일조하도록 하지. 내가 이날을 위해서 유튜브 레드를 결제했다고.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들 넘어오긴 했지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나의 그 매력으로 사로잡은 거야? 뭐라고요? 왜요? 뭐라고요? 그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누나의 매력 이렇게 탁 사로잡은 거야? 아 맞지. 역시 우리 어깨에 유명한 이제 고막 요청자. 어깨 씨가 그만해! 진짜로! 근데 누나는 뭐 하고 있어? 나 지금 이 잠을 어떻게 깨울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어 진짜. 나도 누나랑 거의 비슷해. 눈 셔터가 한 반절 정도 닫힌 상태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. 아 진짜? 그랬지. 재워줄까? 뭐 어떻게 재워줄 건데 근데? 장수치기! 아 이제 잘 잘 듯. 아 뭐죠? 과연 관장으로 보내버려. 재워줘 진짜? 뭐 잘 때까지 뭐 노래 불러줘? 나 이거 방음무스 좁아가지고 나 여기 못 눕거든? 근데 의자 뒤로 잠깐만 다리 벽쪽 위쪽으로 두고 있어. 아 이거 실화냐? 사실 지금 우리 둘 다 거의 극한의 상태로 지금 방송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기적이라 볼 수 있다고 지금. 졸려. 졸려. 완전 졸려. 얼마나 졸려? 눈 감고 자고 싶을 만큼 졸려. 누나 근데 진짜 수지 말할 때? 뭐? 지금. 아 미안 내가 눈치가 없었다. 아 그런 거 절대 아닌데요? 아 미안 피곤하 빨리 그냥 전화 끊고 쉬게 했어. 아 미안. 아 아닌데 아 나 그런 거 아닌데. 아 내가 꺼져줄게. 미안. 누나 우리 잠시 얘기 좀 해. 아니 됐어 자. 이거 누나, 나 우리 잠시. 아니 아나 아, 누나 아 누나 왜 그래? 나 너랑 할 말 없어. 너 맨날 그래? 아니 왜 사람 눈치 보게 만들어? 그냥 말하면 되잖아. 두둥탁. 뭔가 그 달달한 멘트? 읽어줄 만한 거 있나 보려고 하는데. 아니 이거 존나 별거 아닌 멘트인데 이게 왜 심쿵 멘트인지 모르겠어. 그런 게 남자들한테 잘 먹히는 멘트일 수도 있다고? 이런 건데? 왜 자꾸 점점 멋있어? 다 설레게. 넌 너무 욕심이 많아. 내 마음을 다 가져가잖아. 나 자존심 버렸어. 널 버릴 순 없어서.
제발. 너무 싫어. 어, 이거 뭐야? 아, 진짜 개역한 멘트 하나 있는데? 너 혈액형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내 이상형 맞지? 내가 날개를 가진 새라면 너에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,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줄 텐데. 나는 사람이라서 너한테 마음밖에 못 주겠다. 역시 월요일인가 관기. 너를 위한 가사를 쓸게. 너를 위한 가사를 쓸게. 근데 이 시간이면 발 한 판 더 하긴 했겠다. 아니 그래서 자기야, 싫었어? 좋았잖아. 자기 재밌게 봤잖아. 좋았잖아. 근데 갑자기 자기 오늘 그다 뭐 내 마음속으로 다그다. 씨발. 어 씨발 역해 진짜. 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이게 하도 내가 맨날 누군가 막 놀리던 포지션 하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런 거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 좀 당황하긴 해. 방어력이 내구성이 약하다고? 맞지? 근데 약간 그거 있어. 내가 평소에 이렇게 놀리다가도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역전 공 해버리면 좀 그건 있지. 좀 당황하는 건 있지. 어라? 하면서. 초콜릿 공장이 문을 닫았대요. 그쪽이 너무 달콤해서. 너무 달콤해서. 내가 너무 달면 그게 왜 단 것 같아? 자기가 나 너무 달게 만들었잖아. 달게 만들지 말았어야지. 달게 만들어놓고서 그래버리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달게 하지 그랬어. 저봐 저저저 저래놓고 또 내가 말하는 건 아니라고. 뭐? 야 이현 뭐? 안녕하세요. 30분째 스탠바이 중이었던 이현이. 무슨 30분째야? 아니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. 누나가 저렇게 그렇게 멘트를 해야 되니까 우리 업계에서 이미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속출한다고 내가 그렇게 몇 번을 봤는데 그때 가서는 뭐 에이 뭐 무슨 소리냐고 뭐 뭐냐고 막 그렇게 하다더니 봐봐 봐봐 뭐 지금도 벌써 뭐 혹시 사람들이 이거 홀리고 있는 거 봐. 이거 뭐야? 아리야 누구야? 뭐야? 아니 내가 언제 홀렸다고 그래? 지금 홀리고 계시잖아요. 아주 그냥 롤 아주 그냥 한 16시간 간 사람 아니랄까 봐 매우 왜 이렇게 잘 맞춰. 뭐야 이거 타겟팅이야? 내가 언제 매혹을 맞췄어요? 그래서 매혹 맞았어?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돈을 쌌을 거 아닙니까? 아 그래서 싫어? 이분들도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매우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면 또 힘들잖아.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. 그래서 홀렸다? 예. 아 그래서 좋았어? 행복했지. 이 꼴이 올라가고 네 만족했죠. 행복했지? 지금은 행복하진 않아? 아니 물론 지금 저야 네 감사하죠. 좋아 그래서? 알았어 그만 놀릴게 그만 놀릴게 그만 놀릴게 미안해. 저분 분명 못소릴 거야. 너 못소리였어? 아니야. 아니야? 아닐걸? 아닐걸? 아니야. 사람들이 맞네 이러는데? 아 동정 섞인 시선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. 왜 그러세요? 못소리야? 못소리 못돼서. 나는 물론 못소리 아니지만 그래도 못소리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치? 왜 이렇게 못소린 것처럼 말하냐고. 아, 순한맛 괴롭히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. 그래서 매운맛 애들이 순한맛 괴롭히는 이유가 이거구나. 재밌네. 이런 애들 괴롭히는 거 재밌지. 이런 애들 괴롭히는 거 재밌거든. 아 괴롭히는 거였어? 아 그렇구나. 누나 여태까지 주변에 매운맛 분들밖에 없었어? 난 내가 X라고 하면은 X이 싫어하는 애들밖에 없었어. 누나 상당히 익사이팅한 곳에서 살아남았구나.